사람 지금 힘들어요, 어머니. 힘들어서 제게 온 거예요. 혹시 잘못된다면 일자리도 뺏기고 진용을 면할 거 아닐 거예요. 태산 씨가 진용을 가게 된단 말인가요? 지금이 어떤 세상이냐. 누구든 진용 안 가고 뺏기는 사람이 있더냐. 그 전태산이란 친구는 지금 폭행죄로 쫓기고 있습니다. 징용 예비영장도 나와 있습니다. 사면 초과지. 값이 안 나가는 물건입니다. 조건을 따질 만한 입장이 못 되지요. 그래, 조건 얘기해봐라. 너희들은 무조건 해약서에 도장을 찍고 사라지면 된다.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. 집을 싸라. 광산을 떠난다. 뭐야? 떠나? 그래. 거기 있는 도락꾼을 다 넘겨주고 내가 가는 대로 해약서에 도장을 찍을 거야. 이 바둑은 말이야, 묘수를 두고 깨지고서 이기기보다는 악수를 두고 깨지고서 지는 경우가 더 많아. 이미 쓸모나 다 한 돌은 아끼지 말아야 해. 무슨 말인지 알아서?